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썸의 참견으로 연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직장인 고민녀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한창 열일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포인트 알림 톡이 왔어요. 회사 1층 카페에서 뜬금없이 포인트 적립 알림이 왔더라고요. 가지도 않은 카페 적립 알림이 몇 번도 왔지만 회사 동기가 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람들과 그 카페에 갔는데요. 회장님? 어? 5P? 계속 쌓이고 있어, 계속. 어?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네요. 어? 아까 1P였는데 그죠? 네. 12까지 갔네요. 톡을 받자마자 카운터를 봤더니 잘생겼는데 애교까지 많아서 대형 멍멍이라 불리는 저희 팀 막내 남직원이 서 있는 겁니다. 대형 멍멍미? 멍멍미 뭔지 아시죠? 멍멍미가 정확하게 뭐예요? 개 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대형견처럼 모르는데 아는 척했지?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강다니엘 씨 같은 느낌. 멍멍미. 아, 멍멍미. 자기 덩치는 큰데 자기가 되게 애기인 줄 알고 덩치는 커야 돼, 또? 그런 멍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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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미. 됐어요. 멍멍미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 전화번호로 포인트 적립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막내 남직원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남직원은 제 앞으로 포인트를 계속 쌓았고 20포인트가 되자 대리님, 추운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어떠세요? 멍멍미가 멍멍. 아이씨. 멍멍미. 아, 멍멍미. 아, 왜 이래. 이 남직원 저에게 커피 데이트 신청하려고 제 앞으로 포인트를 쌓아온 걸까요? 아니면 같은 팀 선배에 대한 그냥 호의일까요? 이 남직원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아, 이거 또 어려운 또 사내네. 아, 어렵잖아요. 바빠서 여기 또 한숨을 푹 쉬어요. 아, 뭐라 해야 할지. 아니, 근데 이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 뭘까요? 전화번호일까? 전화번호 입력해놓으면 뒷번호만 얘기하면 계속 포인트가 적립이 되죠. 여기는 지금 10포인트 한 잔이니까 두 잔을 같이 먹자는 얘기구나. 포인트로 같이 먹자. 아, 근데 이게 사내에다가 후배잖아. 후배잖아 지금. 제일 어려운 썸이에요. 이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포인트 쌓인 카드 같은 걸 만들고 싶지가 않으니까, 야 우재야 너 이 카드 있어? 여기 포인트 적립해? 그러면 내가 니콜로 할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간 것도 아니야. 나 막내는 내려와서 커피를 사 먹는데 내가 굳이 같이 가지도 않은 대리님의 번호를 아니 한 번 입력해 놓은 거면 계속 아니, 글로 입력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상사들이 많은데 왜 하필 대리님이야? 대리님이 저는, 제일 안쓰러워 보였겠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썸 같아요. 썸 같은데 굳이 저 방법을 택했어야 됐나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 첫날 포인트를 쌓을 때부터 그때가 저한테는 1일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너무 멘트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멘트를 치기 위해 장전을 계속했다. 장전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추측인데. 아 근데 나는 저 문자만 안 왔으면 노썸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문자가 좀 결정타죠. 추운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결전의 날이 되었다. 이제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마치 20포인트를 기다린 거죠. 이거 손꼽아 기다린 거죠. 20자. 오케이, 20자를 기다린 거죠. 아, 저 근데, 예스 썸 갔는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예스 썸인 것 같아요. 예스 썸인데 좀. 썸. 예스 썸? 그냥 썸. 다 보내죠?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보내야 될지. 아, 그러니까 직장 후배랑 커피 정도 마시는 거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좋지? 이렇게. 그냥 좋지 말고. 좋지. 좋지. 아, 뭐 부장님이에요? 죄송한데 부장님 아니고 대리님. 저는 따뜻하던 차갑던 좋아요. 뭐든 다 좋다. 저는 그냥 난 얼주가.
그냥 이렇게. 얼주가 좋다. 나는 얼주가 그냥. 그냥 시크하게. 자, 일단 무조건 답을 해보세요. 네, 그럼 네, 나오겠죠. 뭐,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후기서 보내서 후기. 우리 결혼 다시 얘기하자. 내가 생각한 사랑과 결혼은 그게 아니야. 아,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있으면 너도 신경 좀 썼어야지. 하지 마라. 아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해. 아, 나 이건 못 참아. 이건 버려야겠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10개월째 연애 중인 31살 회사원입니다.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내 커플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연애 초반처럼 불타오른답니다. 그러다 하루는요. 든니야, 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막 속이 안 좋네. 뭐? 왜? 뭐 잘못 먹었어? 어제 저녁에 엄마가 굴전 해줘서 그거 몇 개 먹은 게 단데. 굴전? 요미 노로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30분 뒤. 화분? 화분을 보냈어? 화분을 왜 보내? 아니 밑에 회사에 있는 화분인 겁니다. 약인가 봐요. 네. 숨겨놓고 한 거지? 여기 내가 장염약 뒀으니까 약 가지고 얼른 좋대. 응? 약을 왜 저기 뒀어? 그냥 나 주면 되잖아. 유미 초췌한 얼굴 보여주기 싫을까 봐 그러지. 얼른 진짜? 약 가져가서 먹어. 진짜 디테일하다. 와, 디테일한데? 직접 줘도 되는데 굳이 약을 숨겨놓은 남친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조퇴하는 길에 엘베에서 남친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든든아, 나 아파. 안아줘. 규미, 몸은 좀 괜찮아? 거기 서서 얘기해봐. 응? 거기 서서? 왜? 우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구석에 가 있어? 유미야, 응? 노로바이러스도 전염되는 거 몰라? 전염되는 거 몰라? 응?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아, 이거 전염돼? 나 무슨 결인지 알았다. 뭐? 옮을까 봐 그러는 거야? 알겠어. 나 내리면 꼭 손 씻고 소독제 바르세요. 나 간다. 알고 보니 배탈난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장염이 옮을까 봐 절 피하는 거였더라고요. 이처럼 남친은 건강에 매우 예민한 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규미, 나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자, 뭐죠? 노래방 아니야? 병원, 병원. 대기자 뭐 있는 거긴가 보다. 뭐야? 병원이야? 어디 아파? 아니, 나가려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땡기는 거야. 맹장염 같아서 바로 병원 왔어. 터지면 큰일이잖아. 터지면 큰일이잖아. 갑자기 약속 취소해서 미안. 그렇지만 아픈 거니까 좀만 이해해줘. 맹장염 선배. 그냥 살짝 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소한 증상에도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 하고요. 유미야, 나 지금 병원. 또? 오늘은 어디가 아픈데? 아니, 나 그제부터 큰일을 못 봤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간장하려고. 배가 더부룩하고 죽겠네. 어? 잠깐만, 그제면 이틀 반? 뭐서? 이틀?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나? 매일 쾌변을 하던 분인가 봐요. 뭐? 이틀 못 썩어가지고 무슨 간장까지 해? 똥 못 싸면 죽는다고. 똥 못 싸면 죽는다고. 아니, 간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너 큰일 못 봐서 죽었다는 기사 못 봤어? 이런 건 초장에 잡아줘야 돼. 이틀간 화장실을 못 갔다고 관장을 하는 남친을 보자니 전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나랑 사귀자, 연수야. 아, 뭐야. 누구랑 그렇게 톡해요? 어, 냄새가 나는데? 약간 수상한데? 왜? 누군데?
가끔 연락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인 거 아니야? 미치겠다. 어떡하면 좋아. 오빠, 내가 잘못했어. 네가 내 문제잖아. 진진? 와. 정말 독이 됐다, 독이 됐어. 진짜 연애 참견답다. 드니드니 든든히. 내가 저번에 사준 향수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뿌려? 아, 완전 마음에 들었지. 근데 사실 그거 공진단으로 바꿨어. 공진단으로 바꿨어. 뭐? 왜? 아니 향수를 어떻게 공진단으로 바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향수가 몸에 안 좋대. 뭐? 그래서 친구한테 팔고 그 돈으로 샀지. 그럼 친구는 몸에 안 좋아도 돼? 뭐야? 자기 몸만 좋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준 내 생각은 안 해? 그건 미안한데 나 건강에 예민한 거 요미도 알잖아. 같은 값이면 건강에 좋은 게 더 낫지. 향수가 20만 원인데 공진단이 10개에 24만 원이야. 이게 더 이득이지. 아, 뭔 헛소리야 얘는 또. 제 성의는 완전 무시한 채 선물을 공진단으로 바꿔먹었다니 정말 황당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이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가장 건강에 신경 쓰고 하시는 분은 김구라 씨. 구라 형이 좀 그런 편이죠. 구라 형이 신경을 많이 이런 쓰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나는 되는 게 이러다 더 큰 병 될까 봐 저는 빨리 병원 가거든요. 이 정도인 거는 아닌데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선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틀 병 못 봤다고 병원 가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과 건강 염려증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예 결이 너무 다르죠. 저는 약간 이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 딱 한 1박 2일 같이 있었는데 정말 1박 2일 동안 자기 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약간 처음에는 오 그래 아팠겠다 아프겠다 불편해 얘기를 계속 공감해줬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라 그냥 더 아파라 더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야.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 기준에 뭔가 맞춰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건강에 신경 아예 안 쓰는 사람을 만나면 난 내 거를 챙기면 되잖아요. 역시 오늘 느끼는 거는 다들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 얘기하니까 아주 곡물이 터지네요. 이처럼 남친은 건강과 관련된 거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요. 여기요. 어? 왜? 음식에 문제 있어?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거 저 스테이크가 너무 좀 탄 거 같은데 이거 탄 거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전형적이다. 이거 다시 해주세요. 아 뭐야 왜 그래? 아 네가 웰던으로 해달라며. 아 내가 웰던이랬죠. 이제 탄 거 해달랬어. 탄 부분에서 발암물질 나온다고. 아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 나 이거 못 참아. 웰던으로 구워달라던 스테이크에 새끼 손 톱만큼 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돼, 콕 집어 보여주면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럼 웰던으로 먹지 말아야죠. 100개를 시키면 100개에 다 이 정도는 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게 탄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시어링이라고 그러지. 바삭하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위에가 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떼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난을 그냥. 또 유난이구나 싶어. 입맛이 싹 달아달려던 찰나. 남친이 갑자기 반지를 꺼내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쏙 들어왔겠네? 예. 진짜로?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전 기쁘게 받아줬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약간 무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프로포즈 하는 날은 지금 다른데 관심 신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좀 있다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걸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사실 탔는지 안 탔는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컴플레인을 하고 승진을 한번 내고 나서 갑자기 짠 나고 좀 무서운데? 이건 약간 무섭기도 한데 언제든지 사실. 몸과 관련된 거는 1순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음속에. 맞네 있으면. 그리고 그날 밤 유미야,
내 프로포즈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고맙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근데 행복하려면 건강이 우선이잖아. 그렇지. 찾아보니까 요즘은 결혼 전에 건강검진 받는다던데 우리도 받아보는 거 어때? 웨딩 건강검진. 웨딩 건강검진. 근데 뭐 이거는 뭐 요즘 뭐 많이 하시니까. 웨딩 건강검진? 별게 다 있네. 뭐 해서 나쁠 건 없지. 같이 받으러 가자. 무서운데? 결혼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건 저도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발 잘 나왔기를. 유미야, 재검 날짜 잘 왔어? 재검? 재검 다음 주 금요일에 하기로 했어. 갑자기 혹이라니 좀 무섭다. 근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외할머니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거. 외할머니 난소암으로 돌아가신 거. 어?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면 너도 신경 좀 썼어야지. 너도 신경 좀 썼어야지. 뭐? 지금 말 안 한 게 중요해? 나 무섭다니까. 유미야, 나도 무서워. 뭐가? 그래서 말인데. 어? 우리 결혼 하지 마라. 너 재검 결과 보고 끝. 다시 얘기하자. 너 재검 결과 보고 끝. 다시 얘기하자. 그냥 재검을 조작해서라도 하지 마라. 아. 재검이 깨끗하게 나와도 안 좋게 만들어서 하지 마라. 너무 심하다. 자, 검사 결과 난소에 작은 혹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보다 더 속상했던 건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걱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유미야, 나도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해. 내 마음 이해 못하겠어? 나도 걱정되지 당연히. 그렇지만 아픈 걸 아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해. 아, 무슨 말이야 이게. 뭐도 소리야. 와. 어떻게든 낫게 해줄게. 이런 말은 바라지도 않아. 그치만 옆에서 응원하고 위로해줄 순 있잖아. 그게 사랑이고 결혼 아니니? 유미야, 내가 생각한 사랑과 결혼은 그게 아니야. 아니었어? 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사랑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화낼 일이니? 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진짜 입으로 똥을 싼다 진짜. 야, 아우 정 떨어져 그냥. 남친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 이해를 한다고? 그렇지만 아픈 절 내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무리 건강에 예민하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이런 반응이 정상인가요? 저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며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에이. 너무 고민입니다. 아유, 장난해요. 아유. 아니 근데 입장 바꿔가지고 남자가 건강검진했는데 무슨 저 장에 예. 용종이 조금 있다고. 아유, 바로, 여자분이 바로 저기 미안한데 나는 결혼은 못하겠다. 이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 제 좀 나쁜 신보인데 전 사실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난 남자 쪽이 좀 안 좋게 나오길 바랬거든요. 아, 괜히 심술. 아, 이럴까 봐. 아, 그리고 외할머니가 난소암 있었다는 거 그거를 왜 아느냐고 화를 냈잖아. 바로 비판 모드. 진짜 미안한데 내가 내 가족력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우리 집의 가족력은 뭐야? 라고 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왜 할머니가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굉장히 장수하시다가 마지막에 난소암이 생기셔서 그렇게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선 그게 무슨 가족력이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그거는. 아니,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권리병을 알고 태어나? 그럼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전혀 다른 질병이 터졌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하겠어, 이 사람은. 이혼할 것 같아. 그게 사실은, 바로 이혼이야. 그게 사실 제일 두려운 점 아니에요? 아팠을 때 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차 없어. 아플 자유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조심하잖아, 자기는. 왜 결혼 전에 얘기 안 했어? 그럼 니는 건강 염려증인 거 왜 얘기 안 하고 나 만났냐, 이거. 내가 보니까 빨리 이거 빨리 날 수 있도록 뭐 내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게. 이게 이제 기본인데 결혼을 다시 되돌릴 생각부터 먼저 했다는 게. 아니, 이 사람 벌써 발 뺐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발을 뺐어, 이분은. 사랑도 건강해야 하는 거라며 재검 결과를 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남친이에요. 자,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냥 재검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남자친구분은 아, 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죄송하지만 남자친구분은 몸은 건강할지언정 마음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아요. 저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둘 다 건강한 남자는 세상에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새 차를 딱 뽑았어요. 새 거. 근데 그것도 되게 애정을 쏟다가 어디 긁히고 접촉사고라도 나면 약간 그때부터 마음이 뜨는구나. 뭔가 떠요. 그 아... 물건에 대해서. 근데 그걸 사람에 적용시키진 않거든요. 마치 이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가 어디 흠집이 난 차처럼 에? 아 이건 이제 새 거가 아니다. 이건 버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분은 저는 건강염려증까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비인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여자친구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늙어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우 겁나서 어디 아프겠어요? 좀 아프다고 하면 너 무슨 가족이야? 그거에 미리 얘기 안 써.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아플 자유가 없어. 그리고 남자친구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기 전에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연인이라는 게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뭐 난간이 부딪혔을 때 좀 헤쳐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난소에 조그만 혹이 있대. 아 내가 생각하던 내가 아니잖아. 다시 물으자. 저는 1분 1초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만 아프잖아요. 만약에 이제 40대 되고 노안 오고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바로 야 노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 사람 늙는 것도 부정할 사람이야 그냥. 빨리 헤어지세요. 이분의 생각은 확실히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아주 순탄하고 평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과 앞으로 빌면 한 50년 넘게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고민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예요 여기가? 쉐어하우스 막 이런데. 그런 건가 봐. 아. 저기요. 잠깐만요. 뭐야? 학원에서 여기 사세요? 아 네 아는 사람인가? 어떤 사이인 거야? 전 남친? 동생인가? 4년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차이고는 그냥 여자를 안 만나더라고. 아 여자 기피증이야 뭐야. 야 아무튼 잘해봐. 응? 야 허진수. 자 가자. 이쪽. 응? 가자. 아 잠깐만. 아 중요한 전화가 왔네. 어? 여보세요? 소개해 주려고 그럼. 야 여보세요? 아 쓱 잘 피해준다. 잘 피해준다. 오빠. 누구나 어느 시기 모든 걸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혹시 어머 제가 소개시켜달라 그랬어요. 관심 있어서.
그때 그 사람이 딱 그래 보였어요. 곤란해 하니까 구출해 줬나 봐. 놀라서 따구질 안 해. 귀를 막고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달성달성 왠지 궁금해. 귀를 막고 해봤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시시콜콜 따분한 얘기. 그게 마냥 재밌다 묘한하게 웃는 난 어쩌면 사랑이 피어나는 건지. 왜 굳이 웃었을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닐까? 나 구해준 천사 같지? 저도 오늘부터 여기 살아요. 여기서 또 만난 거야? 진짜요? 좋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려. 네. 꼭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렸던 것 같아요. 이건 인연 아니에요, 인연? 저렇게 만나는 거 쉽지 않죠. 뭐예요? 아, 오늘 여진이나 생일이라고 한 조각씩 먹으라던데? 오, 아 근데 오빠 이제 여자랑 단둘이 있어도 딸꾹질 안 하네요? 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다 내 덕인 거 알죠? 약간 기피증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인데. 아. 치즈케이크에? 우유, 소주, 커피, 어? 막걸리, 맥주, 맥주, 김치. 에? 저 진짜 저렇게 먹어? 나도 이 사람 좋아하는데. 어, 진짜요? 촌스럽다고 할까봐 말 안 하고 있었어. 와, 대박 신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완전. 요새 저렇게 많이 드신대요. 그럼 소주에? 피자. 그렇지. 오! 피자는 어디에든 다 잘 어울려. 그러면 와인은? 족발. 족발. 와, 와인 족발. 야, 쟤네 뭐 저래? 저런 거 있지. 나도 느꼈지. 제가 와인 안주 하나 추천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김치찌개. 아니에요. 요상한 조합이어야 돼. 근데 이게 두 개가 완전 장난 아니야. 젓갈이랑 치즈. 맛있겠다. 그 얘기 나와서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뭐야, 뭐야, 뭐야? 수박. 수박. 소금? 수박 빨간 부분 말고 그 하얀 부분 그냥 된장에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단짠의 조합이 괜찮아요. 우린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꼭꼭 맞아 들어갔어요. 와, 인연이네, 인연. 축하드립니다. 아, 연인의 최대 적이 나왔네요. 스마트폰. 근데 오빠, 누구랑 그렇게 톡해요? 아, 안 할게. 아니, 해도 돼요. 어, 그래? 아. 진짜 하게요? 아, 아니야, 안 할게. 왜 그렇게 귀여워요? 오빠, 나랑 사귈래요? 오. 어? 아, 좀. 좀? 와, 진짜 예상 답변이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좀. 아. 아.
아닙니다. 싫구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나랑 사귀자, 연수. 네? 아, 뭐야. 그게 무슨. TV에 나오는. 뭐야? 뭐 갑자기 어머 요것들 봐. 이거는 무슨 키스예요? 치즈김치 키스예요? 좋을 때다.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집 기뻐. 오빠. 어? 예쁘게 좀 썰어봐. 어? 아니 그게 뭐야? 응? 다 터졌어. 얘도 다 터졌네. 이상했어. 은근. 뭐야? 뭐야? 어머, 지금 나 민 거야? 어? 저러다 한 대 더 치다가? 어? 이것 봐라. 또 치고. 야, 나 안 만든다. 알았어, 알았어.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친해졌고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나 쉐어하우스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가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 같긴 했지만요. 아, 핸드폰. 뭐 하는 거지? 아, 손에서 놓지 않는구나, 핸드폰을. 중독이네. 와, 나 같은 애다, 스마트폰 중독. 아, 너무 싫은데. 근데 놓지 않아도 보통 뭐 이렇게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이렇게 들고 있는 턱을 하는 거야, 계속. 이거는 뭘 계속 적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랑 턱을 턱이야. 계속 하는 건가? 뭔가 대화를 하고 있어. 오빠 청소 안 해? 아, 어, 할게. 아. 왔어? 응? 야, 쎌. 얘 좀 봐봐. 존예지. 오, 누구예요? 나랑 이제 잘 될 사람. 소개팅 어플이네. 말은 걸어봤어요? 이제 시작해야지. 그 다 어플빨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 너도 해봤나 보다. 응? 어? 소개팅이야? 아니. 아, 뭐 어때? 요즘 다 하더라. 이거 진수도 해봤을 걸? 아니 말고. 아, 무서워. 근데 요즘 소개팅 앱 많이 쓴대요. 아니,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애들. 어, 냄새가 나는데. 오빠 언제 와? 나 오늘 학원 못 갈 듯. 나중에 집에서 봐. 왜? 무슨 일 있어? 누굴 좀 만나기로 해서. 누구? 누구? 의심한다. 핸드폰을 그렇게 맨날 들고 있는 애가 안 읽는 게 이상하지. 왜 확인을 안 해? 왜 안 받아? 안 받아.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사이버 세상에 누가 있나? 자,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남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고민녀예요. 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남친한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좀 생겼어요. 남친은 누굴 도대체 만나러 간 걸까요? 맨날 폰을 보는데.
채소마켓. 아, 나 진짜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속 물건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제일 어쨌든 의심되는 건 뭐 그러니까, 데이팅 어플. 어, 얘기했던 대로. 동네 친구만 이런 거? 채팅 어플. 데이트 어플을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에? 어플마다 다 다른데 에. 어떤 한 어플은 에. 찍어서 거기다 넣어요. 어? 사진 테스트를 먼저 해야 돼. 아, 뭐 심사 받는 거예요? 근데, 근데 가입 그 심사? 광고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 3점 몇 점이 넘어야 가입. 제 아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다 넣었어요. 다 튕겨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내 사진 걸어서 한번 그걸 한번 해봐도 돼요 저희가? 가입시도 안무살 사진으로 하면 안 돼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 여자 괜찮다 괜찮다 나는 요가 뭐냐면 저렇게 핸드폰을 완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올려도 이렇게 보고 막 계속 이렇게 뭐 여자친구 뭐고 필요 없어 하던 사람이 내 톡을 안 읽는다? 그러면 이거 진짜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보고 안 받는다는 어떤 그래. 의심 이상인 거죠. 확신인 거죠, 확신. 아, 기분 나빠, 이건 진짜. 공경에 빠진 남친을 고민녀가 이제 구해주면서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났는데 그렇죠. 연인과 처음 만났을 때 운명처럼 만났다라고 생각됐을 때가 있었어요? 매번 운명인 줄 알았어요. 다 운명이지. 그렇지 않아요? 야, 대부분... 운명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만나? 아, 대부분 첫 대면에 반했을 때 운명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공통점을 예. 다 찾아내. 그 많은 것 중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게 된다고. 예. 정말 전 국민이 좋아하는 영화 하나 있죠. 어? 노트북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 노트북? 난 너무 인생 영화예요. 어떻게 노트북을 좋아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슬링이 형. 너무 좋죠. 어, 이러면 이제 운명 되는 거지. 짜장면 좋아하지 않아요? 저 짜장면 싫어합니다. 걔는 야 얘를 들은 거잖아. 무조건 김숙이랑 무조건 반대로. 정말 전 국민 중에 90%가 좋아하는 걸 동시에 좋아해도 그 순간은 운명이에요. 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아, 이 사람이랑 나랑 운명이구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남친은 누굴 도대체 만나라고 한 걸까요? 어 냄새가 나는데. 약간 수상한데. 야. 어디 가? 슬! 뭘 찾는 거야? 어, 찾았어. 오빠! 아, 아 여기를 어떻게... 어디? 어, 어디 있어? 아, 뭐야? 왜 저래? 아, 근데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지.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잠깐만. 비사, 2년 전 바람났던 전 여친 연락음. 헐, 무슨 일로? 몰라. 나 지금 집 앞 공원에서 보자는데. 미친, 절대 안 되지. 이게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여친 있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갔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네. 예. 뭐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도 하고 싶었으면서. 자, 이렇게 이름은? 내 이름이 윤슬이 물결이란 뜻이니까 이 물결로 할게. 그 사진은 네 걸로 하자. 에? 네가 이쁘잖아. 그래야 매칭 잘 될 거 아니야. 참네. 안 한다더니 적극적이다. 그래. 이쁜 얼굴 빌려줄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야. 사진이 자기 사진이 아니에요? 아까 그 친구 사진. 그러니까. 많다. 야, 얘 어때? 잘생겼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오, 매칭 성공. 말 걸어봐.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알고 있었던 거 1년 전부터.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저는 연참대학교 18학번입니다. 야야, 같은 학교네. 그럼
2년 선배네. 아, 내가 그 23살로 설정해놨지? 동갑이네. 어, 그러면? 나랑 친구네? 말 놓자. 어떡해. 그럴까? 응, 뭐라 그래? 아, 너무 설렌다. 어떡해? 채팅 해보셨잖아요, 다들.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저 땐 재밌죠. 디지털 시대의 연애죠. 그렇게 우린 랜선 친구가 되었고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여친이랑 헤어진 이후로 여자랑 단둘이 있는 게 힘들더라고. 딸꾹질이 날 정도로. 딸꾹질. 호감이 생긴 그에게 다가갈 방법을 생각해냈고. 아, 저렇게 알고 있었구나. 난 학교 앞 쉐어하우스에서 사는데 여기 괜찮아? 그가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로 이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 어디 사는지 아니까 일로 간 거야. 우연을 가장한 거네 그러면. 우연을 만들었어 필연으로. 슬이한테 먼저 고백할지 고민이야. 싫다고 하면 어쩌지? 고백? 놓치고 후회하기 전에 일단 직진이라고 본다.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성공감. 운명으로 만들었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나랑 사귀자, 윤슬. 지난 몇 개월 동안 소개팅 어플에서 대하던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춥지? 빨리 들어가자.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탈퇴하고 그냥 끝내야지. 오, 어떡해.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따 또 뭐 먹지? 약간 매운 떡볶이 어때? 어, 떡볶이 좋지. 아, 그나저나 우리 일주일 내내 같이 밥 먹었네. 에이, 아니지. 오빠 어제 아침 안 먹는다고 해서 나 혼자 먹었잖아. 아, 그때 한번 빼고. 혹시 지겨운 거 아니지? 아, 당연하지. 우리 슬이랑 붙어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지? 아, 그럼. 그럼 우리 떡볶이 맛집 좀 찾아볼까? 어, 그래. 아, 맛있겠다. 오. 오, 여기는 평점이 만점이. 와! 어떻게 됐니? 와, 이 와중에 또 저걸 왜 보내냐. 여친이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좋지만은 않네. 어떡해. 왜? 연애 6개월 만에 벌써 지겨워짐? 아니, 좋은데 너무 한몸이야. 24시간 내내 사생활이 없음. 좀 괜찮은 데 좀 찾았어? 아, 뭐 찾고 있어. 아, 딴짓하는 걸 아니까. 왜? 아직 좋을 때 아니야? 계속 붙어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자아분열이다 완전. 저러다가 헷갈리면 떡볶이 여기 어때? 이러고 저기다가 그냥 확 보내는 거야. 솔직히 두 명이랑 카톡 하면은 이쪽만 이쪽에 하고 이쪽만 이쪽에 한다니까요. 그 좀 열심히 좀 찾아봐. 어, 계속 안 뜨네. 그래도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슬이보다 나랑 잘 맞는 여자는 못 봤으니까. 너무 슬프다, 근데.
오빠. 어? 나 친구랑 약속 있는 거 깜빡했네. 떡볶이 다음에 먹자. 아 그래? 그러자. 아 이제 좀 숨통을 트게 해주는 거야? 조절을 해주는구나. 어. 그만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어요. 가상의 물결이가 우리 연애에 도움이 되기도 했거든요. 과연. 너 캐츠 공연 보고 싶댔지? 나 티켓팅 성공했는데 너 줄게. 선물. 선물? 근데 저 남자도 여친 사귀고 있으면서 저걸 계속 저렇게 어? 보내고 있다는 게 보내고 있다는 게 나는 정신적인 애인이에요. 뭐예요 저게 지금. 우와 대박. 근데 받아도 되나? 아,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것도 없고 해서 우리 티켓은 있겠지? 내가 뭐라고. 여친도 뮤지컬 좋아한다며. 뭐 여친이랑은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아 어떡해. 어... 뭐? 괜찮겠어? 혹시 나랑 같이 보러 갈래? 진짜? 아, 아까 보내준다 그랬거든. 아이. 근데 뭐 뭐라 못해. 인간 뭐, 뭘까? 이거 뭐 서로 지금 뭐라 그, 못해요. 어떻게 해? 그래도 아직은 곰녀가 지고는 있지. 민낯을 봐버린 거지. 너 보고 싶어. 우리 1년 동안 대화만 했잖아. 한 번은 보고 싶은데. 아 어떡해. 충격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만나자고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 이거 뿌린대로 거두는구만. 1년 동안 대화만 했구나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여자를 더 오래 한 거야. 더 먼저 만난 거지. 물결이를 더 오래 만난 거야. 근데 얘잖아. 그렇지. 여친으로 어. 충분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고민되는 이제 남친과 사귀기 전에 소개팅 어플로 남친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대박이다. 그 사실을 숨기고 남친과 사귀면서도 다른 사람인 척 남친과 문자 대화는 계속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남친이 그 랜선 친구에게 만나자고 이제 한 상황이야. 이제 이거 들키냐 마냐인데 먼저 남친은 왜 랜선 친구에게 1년 동안 문자만 하다가 만나자고 했을까요? 시작부터 발을 둘 다 담그고 있었다니까요. 자꾸 마음 한편에서는 물결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있다가 결국은 타이밍이 된 거지. 이제 스리는 이제 우리 한번 보자. 없어. 아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질릴 만한 일이 없었으니까 거의 100%의 호기심과 호감으로만 이루어진 아. 상대. 아 그리고 일단 사진이 상대가. 여기밖에 없을까 몸은 또 상상해서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자기 상상 속에서 최고치로 어. 고민녀는 그의 속마음을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이 참아서 알아낸 거잖아요. 이게 해소할 창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 진실된 마음을 해소할 창구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야. 또 여자친구는 고민녀는 고민녀 입장대로 그냥 내 이름으로 슬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물어봐야 됐는데 그쵸. 뭐 나도 창구가 있으니까 아 그렇네. 내 나라는 사람으로 대화할 맞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껍데기랑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만약에 본인이라면 남친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저는 안 열래요. 저는 열 것 같아요.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진실은 알고 가야지. 난 할 거야.
굳이 속마음 알려고 그러지 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 털 납니다. 아휴. 이제 메시지가 와도 고통스럽다. 아이고. 아,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저 사실은 남자입니다 하고 팍 탈퇴해버려. 넌 나 안 궁금해? 물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여친이 있어서 그래? 아,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다시는 물결이란 이름으로 남자친구와 대화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독이 됐다, 독이 됐어. 안녕하세요. 저 참견대학교죠? 그런데 그 학생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빠! 아, 그 혹시 18학번에 경영학과 다닌 학생인데. 아, 씨. 그러셨네. 뭐야, 왜 저래? 그 학교엔 왜? 아, 그 누굴 좀 찾으려고. 누군데? 아, 그냥 가끔 연락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아니, 예전엔 이런 적 없었거든. 미치겠다, 어떡하면 좋아. 아, 현우중이야. 왜? 어떤 친구인데? 아, 힘들 때 그냥 고민 상담하고 그런 친구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친구길래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해서. 아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그 친구. 여자 아니야? 아니, 너야말로 왜 그래? 걱정된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이. 와, 완전히 넘어갔네, 그쪽으로. 그런다고 저 감정이 없어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좋다면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완전히 탈퇴하고 입 싹 닫았어야 돼요. 일이 커지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물결아, 왜 그동안 연락 안 됐어? 내가 만나자고 해서 그런 거야? 나랑 연애라도 하고 싶어? 여친도 있으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 어떡하냐. 미안. 잘 지내. 아니, 이제 얼르고 달래서 끊어내야지. 연락이 안 돼. 오빠. 이물결. 이게 머선 내리고. 물결이라고 부르잖아. 어? 어, 맞네. 너 물결이 맞잖아. 어떻게 알았지? 뭐야? 오빠. 뭐야?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응? 어?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지. 저 때부터 의심을 한 거야? 아, 의심하고 있었네.
슬이보다 나랑 잘 맞는 여자는 못 봤으니까. 지금 피식.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면 다 보이지. 오빠, 그게...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 이렇게 되면 남자친구는 죄가 없어지잖아. 와, 이건 반전이다. 어, 바람 피운 것도 아니잖아, 지금. 만났네! 물결이? 세상에 좋다. 윤아야! 야! 아,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미안. 이거. 어? 대박 사건. 이거 진짜 잘 썼어. 다음에 또 빌려줘.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야, 다음에 또 봐. 응. 아, 안녕. 아. 쫓아가, 쫓아가. 오, 흥미진진. 저기요. 네. 아, 달아냈네. 오빠. 얘기 못한 거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어? 난 그냥 오빠랑 잘 지내고 싶어서 조금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오빠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었어. 더 잘해보려고 그런 거야. 야, 완전 핵소름이겠다. 아휴, 나 모르겠다. 오빠, 근데 오빠도 나한테 비밀 있잖아. 뭐?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만나자고 했잖아. 그건 정말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 거야. 그리고 네가 날 속여서 생긴 문제잖아. 결국 물결이도 너였잖아. 큰일 났네. 아휴, 맞아. 엄마, 우리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나 모르겠어. 오빠, 내가 미안해. 아이고야. 남자친구와 더 잘 지내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친은 어플에서 대화하던 친구가 고민녀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남친은 고민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거에 뭐 화가 났고. 화가 나죠. 고민녀는 남친이 이제
다른 이성에게 뭐 관심을 보인 거에 화가 났는데 이건 큰 사기 맞은 거야 이거는 뒤통수를 그냥 사기 맞아 난 이 정도면, 맞은 거야. 이 정도면 몇 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충격일 것 같아요 난 이러면 연애 못 할 것 같아 근데 아마 고민녀는 상대가 이렇게까지 충격 먹을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22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이 또래의 세대라면 정말 어릴 때부터 핸드폰과 한 몸으로 붙어 지낸 인생일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소개팅 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좀 더 크게 열려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게 또 더 강화되는 것 같냐면요. 로맨틱 코미디에 굉장히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 마음의 그 어떤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속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 안 속는다는 자기 방어의 열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혹은 배반당하기 싫어서 네. 구민녀는 정말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관계가 잘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속기 싫었는지 이미 제가 볼 때 남친은 고민녀한테 그렇게 올인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보여져요. 여기서 추가. 네. 지금 그 물결이 사진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제가 볼 때 한 번 더 반했습니다. 맞아요. 다시 정확해. 물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 지금 현 여자친구한테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물결이의 실물도 봤어. 그래서 잘 됐다 싶어. 그 마음이 그냥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더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사실 정신적인 바람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여자친구는 바람은 안 폈어. 근데 남자친구는 바람을 준비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감정을 쌓지. 아, 나 모르겠어. 진짜 오늘 모르겠어. 아이고. 뭔가 내가 죄를 지었고 너도 죄를 지었고 그래서 없는 걸로 쌤쌤. 이거는 사실 인간관계의 셈법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 그건 안 되죠. 지금 고민녀는 관계를 다시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고민녀를 위해서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그 남자친구의 정신적 바람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고 제가 보기에도 명백히 정신적 바람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 행동은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훨씬 큰 잘못된 행위를 한 거예요. 진짜 이번 기회로 좀 더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고 이럴 일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용인되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내 연인에게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있고 얘기하지 않을 정보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고민녀는 남자친구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았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상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정보를 타인인 것처럼 해서 모든 정보를 다 빼냈잖아요. 정말 저는 그 배신감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해야 될 행동은 지금 남자친구한테는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너도 바람 폈잖아가 아니라 우리 지금 고민녀가 지금 한 행동은 사실 용서받기 사실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좀 저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남에 있어서 선택권은 지금 고민녀에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지금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친구에게도 지금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본인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한번 빌어보시면 어떨까요? 용서를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휴. 제가 바라본 핵심은 그거예요. 내 방법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바람이란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항의를 할 수가 없어지는 것. 바람은 너무나 큰 진실을 훼손하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거고요. 그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바람이었죠. 실행되지 않았을 뿐 끝끝내.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방법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내 행동이 너무 더 큰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발언권이 없어져요. 그냥 진실된 나의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그런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싶네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어플로 만났던 뭘로 했던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그 연애가 되게 잘 되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서 만날 기회를 얻고 사귀면서도 계속 속이고 그게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본인은 사랑하기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휴. 자, 오늘 창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행복할 기회가 많은 거라고 하죠. 지치고 피곤한 일상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할 기회를 늘리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연애로 괴롭다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 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5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창경과 같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